안동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에 힘쓰고 있는 특성화고 소식을 김다인 안동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팀이 기업 심화 프로젝트 수업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용접 실습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QSS 플러스 인성 융합활동과 심화 프로젝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좀 더 한층 다가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항흥해공원은 2014년도부터 포스코에서 개발한 혁신활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업에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이 QSS 플러스 I 활동은 정리전동과 청소청결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흥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신음 실습을 많이 하는 바 이 QSS 혁신활동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혁신활동을 몸에 익힌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나가서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공장, 현장 실습을 나온 학생이 생산될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맞춤형 수업과 QSS는 회사에서 하는 정리종동과 자동가공 프로그램을 하는데 용이해서 정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김다인입니다.